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산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은 1년입니다. 회계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중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공개하고 이를 총계정 원장에 전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 기간 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실제 조사하여 장부를 수정 정리하고 마감한 후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계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 상태, 일정 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부를 정리, 마감하는 일련의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이 되어야지 정확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표를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산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요, 세 개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 두 번째, 결산의 본 절차, 마지막 재무제표의 작성을 통해서 결산이 완료됩니다. 각 단계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의 예비 절차는 본 절차를 하기 전에 하는 절차입니다. 그 단계로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원장은 각 계정을 모두 적은 장부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정기됐는지를 검증하는 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표를 시산표라고 합니다.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장을 가지고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건데, 원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뒤에 작성한 재무제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산표 작성이 끝나면 결산 시에 수정,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사항을 적을 필요가 있고요. 그걸 결산 정리사항이라고 합니다. 결산 시에 수정하거나 또는 정리해야 되는 내용을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그러고, 이 결산 시에 수정하거나 정리해야 될 내용을 적은 일람표를 재고조사표라고 합니다. 재고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그 재고조사표에 있는 결산 정리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리, 수정, 분계를 합니다. 3번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수정 분계를 하고 다시 해당되는 원장에 전기를 한후 정확하게 전기가 됐는지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산표는 두번 작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작성한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수정 전 시산표라고요. 시산표 작성이 끝나면 정산표를 작성하는데요. 정산표는 시산표를 기초로 해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일람표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결산을 할 경우에 정산표 작성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정산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본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 절차의 첫 번째는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한 후 없애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 하나의 계정이 필요하는데요. 전 모든 총수익과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 총비용을 마감하고 없애기 위해서 총수익과 총비용을 하나의 계정에다가 모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정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 계정이 집합손익 계정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 집합손익, 줄여서 손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손익 계정 하나를 결산 시에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계정 과목 손익이고요. 이걸 결산 시에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얘가 정확한 이름이 이제 집합손익이고요. 집합이란 말이 붙은 거는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을 다 모아놨다라고, 그래서 집합손익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손익이라고 그래요. 이 계정이 필요한 거는 이제 수익비용 계정 하나에 다 모아놓고 그 계정 과목 없애려고 하는 거고요. 즉, 마감을 통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 따라서 수익비용 계정은 일정 기간, 즉, 1년 동안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모아놓은 다음에 그 차액이 발생되면 그 차액은 당기 순이익이나 당기 순손실이 되는데요. 그 순이익과 순손실을 자본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옮기는 걸 대체한다고 그래요. 그 작업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을 설정하고 2단계 수익비용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으로 전부 다 옮깁니다. 전부 다 옮겨줬기 때문에 이걸 대체한다고 그래요. 옮기는 걸. 수익비용 장부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소멸돼요. 이렇게 집합손익계정으로 줄여서 손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옮기고 그 장부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마감해요. 그리고 모든 수익과 모든 비용은 집합손익 안에 다 모이게 되고, 거기 안에서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차액, 당기 순손익이 생기면 이 부분을 자본계정으로 옮기고요. 손익계정도 없앱니다. 그러면 수익비용 계정 마감이 끝난 게된 거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장부 마감하고요. 자산부채 자본은 수익비용처럼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 잔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로 넘기라고 돼 있으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결산의 본절차에서 하는 거는 마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감의 순서, 수익비용 먼저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 마감한 후 자산부채 자본은 어떻게 한다?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네, 그러고 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재무제표 전부 다 써봤습니다. 5개입니다. 총 5개.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5개입니다. 이 5개는 모든 회사를 고려해서 써놓은 곳이고요. 일반적으로 도매 소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두 개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하지만 학습을 할때 모든 회사를 고려해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그러면 5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5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얘는 일정 기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총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 다른 말로 재산 상태라고 그러고, 수익비용을 경영 손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현금 입출금을 나타낸 표고요. 자본 변동표는 주식회사에서 자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본의 변동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마지막에 주석은 해당되는 그 재무제표에 보충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정해서 정률법으로 바꿨거나,
또는 대손충당금의 대손율을 1%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또는 1.5% 설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하는 거죠. 즉,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거기에 따른 보충 설명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보충 설명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다시, 차근차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예비 절차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예비 절차에서 첫 번째로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그랬죠? 시산표를 작성한 이유는 분계장에 분계한 내용이 해당되는 온장에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가 시산표입니다. 하지만 이 시산표는 모든 틀린 내용을 잡아내는 표는 아닙니다. 완벽한 표는 아니에요. 그럼 전기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검증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검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검증할 수 있는 건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 잘못 쓴 거. 즉,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잘못되거나 차변, 대변 중에 한쪽을 기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발생된 그러한 오류만 잡아낼 수 있는 표입니다. 나머지는 잡아낼 수 없어요. 이 정도만 금액이 잘못된 것만 찾아내도 대단한 겁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 접대비로 써야 될걸 복유생비로 쓰거나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잘못 쓴 거나 이런 것들은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내는 표죠. 자,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다음 중 시산표의 종류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으므로 세 가지 종류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게 제일 좋겠죠?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거 형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서식이. 첫 번째 합계 시산표는요, 차변과 대변의 전체 계정 과목의 합계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는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써 내려가고요. 현금이 100만 원 들어왔다. 1년 동안 그럼 100만 원 쓰고 그 중에서 또 50만 원 나갔다. 이렇게 전체 금액을 다 쓰는 겁니다. 잔액 시산표는요, 들어온 현금에서 나간 현금을 뺀 나머지 잔액. 이렇게 잔액만 쓰는 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잔액과 합계를 다 쓰는 거죠. 이렇게 써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에 차익이 있으면 알아내게 하는 표입니다. 프로그램에서요, 합계잔액 시산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론상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합계잔액 시산표가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세 개를 다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산표 작성해 보면 왼쪽 부분은 기말 자산하고 총비용이 나타나고요. 오른쪽 부분, 즉 대변 쪽에는 기말 부채, 기초자본, 총수익이 나타납니다. 기초자본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이 있으니까 기초자본에서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기말자본이 되기 때문에요. 기말자본이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기초자본이 된다는 거 등식을 외울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산표 작성이 끝나면 이제 결산 시에 정리해야 될, 수정해야 될 목록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계해야 될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만든 표를 재고조사표라고 합니다. 자, 목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기말 재고자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는 거, 그 다음에 미수 수익, 수익의 발생,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거의 모든 회사가 결산 시에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리해야 될 사항이요. 그 외에도 뭐 현금 과부족 계정의 정리, 소모품의 정리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출금 정리하라고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기매매증권 평가하는 것도 있고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 회사하고 관계되는 것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결산 시에 회사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오는 거는 이 부분,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분개를 하게 되는 거죠. 분개에서 첫 번째 그 중요하다고 말한 거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재고자산 정리할 때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은요, 대손충당금 설정 보충법에 의거해서 하게 되는데, 잔액이 없을 때, 잔액이 있을 때, 잔액이 일부 있을 때, 이게 잘 나와요. 회계 처리는 똑같지만, 이 부분은 이제 보충액이라는 거죠, 금액이.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하는 거, 평가액, 평가 손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 발생,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다. 그럼 그 수익 이름 쓰시고, 상대 계정의 미수 수익을,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다. 그러면 비용 이름 써주시고, 그 상대 계정의 미지급 비용을. 그 다음에 수익의 이연은,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치 수익이 있을 때, 즉, 기간 미경과분의 수익이 있을 때, 그 수익은 올해 수익에서 빼야 되므로 그 수익 이름을 써주고, 상대 계정의 선수 수익을. 비용의 이연은,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 내년치 비용이 있을 때, 그 내년치 비용은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그 비용 빼고요, 상대 계정의 선급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5번, 6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결산 정리 수정 분개로 시험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분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분개가 약하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분개를 보고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현금 과부족 정리 분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할 때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게 있다면 결산 시에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잡손실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경우에는 잡입으로 바꿔야 됩니다. 단, 현금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남는 게 결산일 현재 부족하거나 남는다. 결산일 현재 시제가 안 맞는다. 결산일 현재 현금 시제 파악을 해봤는데, 그러면 즉시 잡손실, 즉시 잡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은요, 첫 번째 게잘 나옵니다. 구입할 때 소모품비로 다 처리했는데, 결산 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용하지 못한 거는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비용에서 빼고, 차변의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잡았다면, 쓴 만큼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산에서 빼서. 그 다음에 인출금의 잔액이 있을 경우, 인출금의 잔액이 있을 경우, 즉, 인출금을 가져갔는데 결산 시까지 가져오지 않았다. 가져갔는데 안 가져왔다라고 그런다면, 그만큼은 자본금에서 빼라고 그랬으므로, 자본의 감소, 차변, 대변에 인출금 쓰면 되죠. 인출금은 가져갈 때 차변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작업이 이제 끝나면 이제 본 절차로 가서 손익계정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손익계정 설정해서 수익비용 계정을 다 갖다가 옮겨놓는다. 그리고 수익비용 계정 마감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수익 다 갖다 놓고 대변에 차변에 비용을 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과 차변을 비교해서 대변이 더 크다.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많이 발생된 것이므로 손익계정의 그 차액이 발생됐죠? 그 차액을 차변의 당기순이익이라고 쓰고요. 집합손익계정을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장부를 마감할 때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아야 돼요. 만약에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된다면 이게 단기 순손이 발생됩니다. 자본금이라고 쓴 거는 이제 자본금에 이제 더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자본금에서 이제 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비용 계정이 이제 마감되고 집합손익 계정도 마감돼요. 이렇게까지 써주게 되면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결산 시에 마감을 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필요한데요. 대변에 있는 수익은 다 차변으로 옮기고 그거 손익 계정으로 옮겨서 그 차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다 손익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변에 있는 비용은 다 대변으로 옮기고 이거 손익 계정으로 옮겨서 차익을 알아봐야 되니까 차변에 손익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손익 계정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이 갔죠? 모든 수익과 비용이 갔는데 그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즉 수익이 많이 발생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단기 순익과 단기 순손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손익 계정의 잔액이 대변인 경우 이거는 이제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잔액을 이제 자본에다 옮겨줘야 되니까요. 대변에 자본금 쓰고 그 다음에 차변에 손익을 써서 손익 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대변이 크니까 그 차액만큼을 차변에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반대라면 이제 반대 회계 처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 쓰면 이제 자본이 증가되는 거고 차변에 자본금을 쓰면 이제 자본은 감소되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건 순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수익비용 거래에 그 내용의 결과물이 자본으로 옮겨졌고요. 자본으로 옮겨졌으니까 이제 자산, 부채, 자본장부를 마감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킵니다.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요.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해서 이월시키고요. 부채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으니까 대변에 기입시켜서 이월시킵니다. 장부 마감이 끝났으므로 이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서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과 2번 재무상태표가 어떤 보고서냐면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표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는 12월 31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성과 즉 수익비용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보고서죠. 나머지 보고서 해당 회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총 5가지라는 것. 자, 이렇게 하고 좀 뒷장으로 가보시면 이론 하나 더 알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부의 종류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 장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합니다. 주요부를 주요장부, 보조부를 보조장부라고 합니다. 주요장부는 모든 거래가 기록된 장부입니다.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보조부는 주요부를 보조하는 거죠. 주요부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장부의 주요 장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